성취한 거. 성취 맞죠? 여러분들이 성취해봐야, 평생 성취해봐야 여러분들이 도통할 수 있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스스로 만들 수 있나? 여러분들은 성령과 축복을 내가 오기 전에 받을 자는 존재하지가 않아. 맞아, 맞아. 허경영이가 오기 전에 눈에 보이는 성령과 눈에 보이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것은 헛개비, 그림자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취 맞죠? 이 성취와 이 성취가 무슨 차이가 있어? 리그와 토너먼트와 성취와 성취. 이것도 성취야. 요거는 매일같이 술에 취하고 술에 깨고, 이게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뜻은 똑같아. 이 성취나, 이것도 한문으로 성취죠. 이건 여러분 이 성취는 뭐냐, 아침에 술에 깨고 저녁에 술에 취하고 아침에 술에 깨고, 이걸 여러분들이 인생에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술 취하고 깨는 거, 그게 인생으로 보내는 사람이 많아. 알겠죠? 이룰 성취하에다가 취하는 성취,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이 성취나, 매일 술을 퍼마시고 매일 술을 깨는 이 성취나, 발음은 똑같죠? 그죠? 요거는 술이 취했다가 깼다가 반복하는 걸 성취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인생을 보면 요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드물어. 매일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몽롱하게 제대로 아는 게 없어. 뭘 물어보면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꼭 술 취한 사람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내 만나면 또 정신이 바짝 들어. 강의할 때는 머리가 들어와. 또 들어왔어. 그러면 또 술 깨야, 술이 좀 아침에는 깨네. 저녁이 되면 또 잊어버려, 술 취해버려. 그러니까 취했다 깼다, 취했다 깼다, 그게 인간들의 생애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을 받을 정도의 능력에 가느냐, 그거는 여러분 뭐와 같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보고 가위 구해가지고 탯줄 잘라라 소리야. 맞아, 맞아요. 분명히 어른이 그 애 탯줄을 잘라줘야 되는데, 성경과 불경과 이런 여러 경전들은 인간에게 너희 스스로 깨달아고 네가 부처가 되라, 그래 네가 가해가지고 네 탯줄을 잘라라, 그런 어린애가 있을까? 없어요. 누군가 허갱이가 와서 가위를 잘라줘야 돼.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 철학과 종교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몰라. 뭐 스스로 자기를 연마해가지고 뭐 진리를 터득하고, 어? 정법에 정견을 한다고. 아이고, 성취만 반복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포악한 시대로 와서 약육 강식에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1년에 5억 명을 굶어 죽이고, 저기는 GNP가 GDP가 5억 불, 뭐 5만 불, 저기는 GDP가 2천 불, 뭐 이런 식으로 인간 차별하고 있어 안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약육 강식이야. 그게 바로 토너먼트야. 야, 이긴 놈은 잘 먹어야지. 너는 죽었으니까, 너는 졌으니까 가서 쓰레기나 주워 먹어. 그래, 아프리카 그런 데 가면 쓰레기 주는 애들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애들을 그렇게 키워서 되나? 우물을 못 먹어서 그래, 그 꾸중물을 먹도록 놔두고 있어? 그게 우리가 돈이 없어 그렇나? 나라에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정치인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사실은 신인으로서 부드러운 사람이야.
어린애 같아. 그런데 어린애를 갖다가 쓰레기를 주워 먹게 하고 물을 꾸중물 먹게 하고 세상에 매일 때거리 걱정하고 부엌에 들어가면 그릇도 하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전 세계의 50%나 되는 인간들. 여러분들 잘 사는 나라들 죄 있어 없어?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지만 걔들은 200등에 들어가는 대국 나라들이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아직까지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 알겠어요? 미국 대통령 맨날 미국 편만 들어. 중국 수상 중국 편만 들어. 중국 주석.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한반도에 신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러 왔어 안 왔어? 그래.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 주고 있죠? 그럼 이 축복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훼손하고 있죠? 하늘은 그렇다 이 말이야. 하늘은 똑같이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차별이 있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늘은 차별이 있는 자들에게 그 중에 쓸만한 종자, 농부가 논에 물을 대고 벼를 키울 때는 차별 없이 키워. 그러나 나중에 낫을 들고 왔을 때는 가차 없이 쭉쟁이는 잘라서 버려. 불태워버려. 맞아, 맞아요. 알곡은 알곡대로, 집은 집대로 다 갖다가 써. 그런데 못 쓰는 것들은 그냥 불질러버려. 그래, 안 그래? 그래,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를 빼고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지구에는 엄청난 찰나 바이러스. 지금 봤죠? 이번에 바이러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바이러스가 닥치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경영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경영형